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컨텐츠, 이번 직업은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윈드브레이커 레벨 287 엘리시움 보스총님의 계정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템부터 공개하고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 유니온은 이제 9200이네요. 방무보다 이제 크리티컬 확률이 이렇게 싹 좋네요. 깔끔하게. 스킬은 이제 올마스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 2,594만. 이게 쿨뚝 때문에 좀 낮게 보이는 거죠. 2분 환산이 이미 103,300으로 나오네요. 103,300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엘리시움에서 287 윈드브레이커 육성 중인 보스총이라고 합니다. 윈드브레이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윈브에 떠오르는 장점이죠. 스킬이 이쁘고요. 공중 채공하고 그리고 이제 윗점하고 더블 점프를 섞어가지고 이제 기동성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윈드월로 방어막 효과도 있고 다크사이트 판정으로 이제 생존해서 좀 많이 용이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플 할 때 플라워가 좀 이제 먹혀 가지고 더미 역할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딜이 좀 많이 약하고 기본 댐퍼랑 보공은 높은데 방무가 좀 많이 낮아요. 고스펙 단계부터는 이제 투자율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게일이 이제 메인 딜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AI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층이 보스가 다르면은 게일이 보스를 안 쫓아가요. 오리진 사출기 딜링이 이제 메인인데 20초나 좀 그 오랫동안 사출되는 거라 가지고 다 맞춰야 본전인데 그걸 다 맞아주는 보스가 많이 없어요. 윈드월이 이제 좀 딜 점유율이 좀 많이 높은 스킬이다 보니까 윈드월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3시드링을 스위칭하면서 딜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파일럿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좀 딜 편차가 너무 많이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이거 뭐냐, 핀포인트였나 이름이? 오케이, 핀포인트로 이제 방무를 깎아줘야 돼. 자, 한번 가보죠. 투시 추가하고 윈드월 다 올리고 이제 바로 가야 됩니다. 갑시다. 자, 버프 올리고 엠버하고 시드링 올려주고요. 게일 빼주고 볼테스 쓰고 이제 팔랑크스 자 굴려도 여기서 가인드 한번 써줘야 돼. 원래 이제 터졌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줘야 되고 그리고 크린의 잔여가 남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바로 이제 한번 굴려주는 게 좋긴 좋아요. 여기서 볼텍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쿨타임 안 밀리게 써주고 어우 너무 깔끔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50초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왜 50초까지만 하고 끊냐면은 3시드링 빌드로 제가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웨폰을 쓰고 그 다음에 리테러 바꿔서 극딜 맞추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 자 일단 오리진 딜이 그래도 상당하죠. 32%로 나왔고요. 그리고 하울링 게일, 이제 윈드 월, 그리고 아이들 윔, 스톰 윔, 그리고 스톰 브링어. 네 영웅 먼저 갑시다. 자 바로 깔끔하게 굴려줘야 돼요. 바로 바이드 써주고요. 가자. 자 돌아와.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오케이 클리어. 네 확실히 10만이니까 그래도 이제 아, 보이는 거는 멋있게 보였죠. 일단 깔아요. 깔고 준비합시다. 여기서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자 바인드 써주고요. 바로 가면 됩니다. 일단 바로 커. 이러면 치격이 너무 아깝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바로 해주고요. 일단 이거 바로 날려줍시다.
자, 최대한. 이게 단점이 이제 무빙이 안 된다니까 좀 단점이긴 해.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플레이하거든요. 지금 방금 보셨죠? 방금 사슬을 피할 때, 이렇게 피해요. 자, 시드링 올리고, 게일 다 써주고요. 오케이, 딜이 남는다. 너무 세가지고. 자, 링썸으로 잠깐 써주고, 빠르게 딜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남았을 때. 그리고 깔아주고, 볼텍스 날려주고, 위점에서 잠깐 피해주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은 이걸 써줘야 돼. 써주고, 이 써줘. 그리고, 이제 캐슈터로 플레이. 자, 여기에서 썼을 때, 멀리 와가지고, 이거 쓰고, 들어와야 됩니다. 볼텍스. 네, 볼텍스 쓰면은, 저번에 하는 거, 하는 거대로. 네, 쓰면은, 오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재빠르게 하나 날려줍시다. 남았을 때. 자, 그럼 윈드브레이커는 윈돌이 남아있을 때 이게 파괴를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살짝 이제 살짝 좀 묻혀가지고 윈드월 조절하면서 계속 플레이해주면 좋습니다. 걔는 먼저 올릴 겁니다. 혹시 몰아서. 걔는 먼저 풀어줄게요. 풀어야지 더 파괴 맞거든요. 오케이. 이건 안 돼. 자, 마지막 하울링까지, 아이고, 뭐냐, 하울링 게일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클리어가 되는데, 지금 딜이 놀았잖아. 그래서 빌드를 짜게 되면은, 훨씬 더 땡겨질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와우, 와우, 윈드워크. 이거는 참 마음에 든단 말이지. 가자. 가이드 키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가자! 가인드! 믿으면 안 돼. 치격 좋아요. 깔끔합니다. 제일 먼저 켜주고요. 자, 캐슈랑 같아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 쓰면은 볼텍스 날아가기 때문에 돌진 한번 봐야 돼요. 나 지금 안 쓰고 있죠, 일부러. 오케이, 이렇게. 이게 캐슈야, 캐슈. 이게 완전한 캐슈 플레이라서 이 윈드브레이커가 그냥 똑같아, 똑같아. 도시축이 좀 아쉽긴 해. 하나, 무조건 왼쪽으로 탑니다. 오른쪽으로 조심해야 돼. 두 번째 때 이거 뭐냐, 더미지가 고증이에요. 오케이, 조심 엎드려주고. 오케이, 원래 더 빨랐을 거예요. 지금 초시축이 늦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극딜로 바로 끝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은. 그래도 아주 나이스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스페이스 공격하면 스페이스가 안 늘려요. 그래서 무조건 끊고 써야 돼.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은 100%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 찍기 조심. 자, 패턴으로도 좀 해주고. 자, 볼텍스 피할 것 같은데? 내 이럴 줄 알았지. 갑시다. 하울링 되는 무적 있습니다. 바인드도 있어요. 일격각 나올 때 되는 무적 쓰면 돼요. 계속 스탠딩 그치. 계속 팰 겁니다. 오케이 컷. 와드 깔아주고 여기 텔프 빠지거든요. 이때 시드링 바꿔가지고 웨폰을 또 해줍시다. 웨폰 안 돌았네? 그럼 이제 링섭 써야지. 자, 이게 내가 날리고 싶은데 못 날리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러면 이제 볼텍스를 쓰나 마나요. 사실 지금 한번 기다리고 있거든요. 웬버학은 미리 뺐는데 이러면 사실상 거의 날렸죠. 하울링하고 이런 거를 원래 이게 썼어야 되는데 날렸어. 그래서 극딜 사이클이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이긴 해. 본주님 같았으면 내가 봤을 때는 링섬을 썼을 것 같아. 아니 저게 하울링 길이 저렇게 돼요. 지금 방금 보셨죠? 저게 안 맞으면은 저기로 굴러갑니다. 얘한테 안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칼로스에서 괜히 안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 레이저 한번 보고 할 거예요. 오케이. 바인드 쓰고요. 한번 피해줄 거예요. 오케이. 와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절로 오그로 끌리고 싹 이렇게 하면은 12분 때. 이거는 이제 본주님이 보내준 영상이라서 한번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윈드브레이커가 이제 자 사출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나오고 이제 싹 극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극딜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 비중이 엄청 컸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내 카링한테 다 빨려 들어갑니다. 카링한테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딜이 사실상 지금 이 기본 공격 외에는 다 싹 다 절로 들어가요. 네, 저게 오리진 사출기도 그렇고 일반 윔 사출기도 전부 다 저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카링이 가까이 있으면 극딜을 하는 게 의미가 거의 없어요. 자, 일단 윈드브레이커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히 그 윈드월 그리고 윈드워크 이거 유틸 자체는 진짜 괜찮은 편이긴 해요. 딜이 센 건 아니야. 딜이 센 건 아니고 중에서 중하 정도로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무빙이 안 돼. 야, DPS 손실이 좀 심해. 천노 마스터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천노 그 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무빙샷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리마스터된 수 같은 곳에서도 거의 마스터리 코어 하나 버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천노가 지금 좀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말이 고점 플레이지 스킬이 너무 다 따로 놓는 느낌이라서 웨폰하고 리리하고 링서머 리티하고 이렇게 갈아 껴야 되는데 그 플레이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파티 플레이에서 좀 어긋나는 경우가 좀 많아. 이거는 윈드브레이커 유저들이 이제 생각이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무적기도 없고 플라워가 약간 일관성이 없어요.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고 그런 게 좀 너무 많이 아쉬워요. 딜도 딜이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넥슨에서. 딱 이 느낌이다.
솔풀 직업.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윈부나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만 더 참죠. 조금만 더 전보해보죠. 어쨌든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